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은 40대가 70대 노인을 보복 폭행했다가 최근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요, 동네에서 행패를 부리다 구속이 돼서 형기 마치고 출소한 사람이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찾아가서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또 발생했지요. 최근에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아, 보복 범죄가 심각하구나라는 얘기들 합니다.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니 보복 범죄가 7년간 5배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보복 범죄의 심각성 오늘 잠깐 짚고 가지요. 먼저 70대 노인 보복 폭행 사건을 수사한 분이세요. 춘천경찰서 김영호 강력 1팀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속된 그 40대 피의자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겁니까? 이 피의자는 3년 전 자신의 형사사건에 예.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한 1년 동안 그 술에 취해가지고 그 피해 할머니가 운영하는 상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조그만 구멍가게를 구멍가게. 하셨는데요. 예. 예. 이제 한 1년 동안 욕설을 하면서 형태를 부렸었는데 예. 최근 두 번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보복 행위를 한 겁니다. 잠깐만 차근차근 보죠. 그 3년 전에는 도대체 이 40대 남자가 무슨 죄를 저지른 겁니까? 예, 3년 전에 뭐 90대 할아버지를 예. 그 폭행해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90대 그 할아버지를 폭행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예. 이 지금 이 할머님이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나 보군요. 예, 사건 현장에 목격자로 있으면서 아. 경찰의 참고인 조사 시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피의자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목격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을 다 살고 출소한 다음부터 그 할머니 가게를 들락날락한 거군요. 예, 예. 처음에는 술이나 담배 같은 거 조그만 물건들을 사면서 강제 애상 구매를 하는 거죠. 외상으로. 그 애상 구매도 한 1년 동안 37만 원 상당을 했어요. 조그만 구멍가게에서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한 피해 할머니께서 네. 간과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피의자 행동이 점점 가감해지고 네. 좀 대담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한 달 전에는 컵라면에 물을 부어준 거를 할머니한테 얼굴에 끼얹은 상해를 가한 게 있고요. 아니, 컵라면을 주문해놓고 거기다가 예, 예. 할머니가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부어주니까 그 컵라면을 예, 예. 할머니 얼굴에 부었어요? 예예. 예. 그래서 할머니께서 아이고. 그 2도 화상을 입은 게 있었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폭행이 아니라 왜 3년 전에 나한테 불리한 진술을 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협박하면서.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한 달 후에 또다시 찾아가서 상해 같은 데 앞에 있으면 뭐 앉을 수 있는 플라스틱 의자가 있습니다. 그쵸. 그거를 이제 할머니한테 폭행을 가하고 피하시는 할머니를 쫓아가서 예. 넘어뜨리고 이렇게 행패를 부려서 이제 검거된 거죠. 아니 근데 할머님은 그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얼굴에 붓는 정도의 그런 행패를 부리는데 바로 신고 안 하신 거예요? 이제 그 노인이시다 보니까 아, 예. 아 자기 때문에 약간은 아무튼 감옥에 갔으니까 아. 좀 감내를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냥 참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애잔해서 또 혼자 거주하시거든요. 혼자 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 자녀들이 알면 또 걱정할까봐 해서 외부에 이런 걸 잘 알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화상 당하시면서도 그냥 참으셨는데 이번에도 또 내가 이거 신고하면 이 사람 또 들어갈 텐데 하고 예, 예. 너그러운 마음으로 참으셨는데 와서 또 행패를 부리니까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군요. 예. 이번 수사 하시면서 팀장님 어떤 문제가 참 심각하구나 느끼셨어요? 저희가 봤을 때 이런 보복 범죄는 이렇게 단순히 폭행이나 행패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예.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살인이라든가 예. 더 큰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하. 조금이라도 그런 기미가 보이거나 예. 이런 행패를 당했을 때는 좀 단호한 대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신고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냥 두면 아, 이 사람 나 신고 안 했으니까 참 고맙네 이러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강도가 더 세지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유 사건 처리하시냐 고생하셨고요. 우리 그 70대 할머님 지금은 괜찮으세요? 예, 예. 지금 안정을 좀 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춘천경찰서 김영호 강력 1팀장의 사례 이야기 먼저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를 연결해봐야겠죠.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코바사나 범죄연구소의 공정식 소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공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보복 범죄가 실제로 얼마나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아, 통계적으로 보면은 2008년도에 158건이었던 게 2013년도에 396건이니까 예, 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7년 새 5배 늘어났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상. 네, 예, 그렇죠, 네. 예, 도대체 원인은 뭡니까? 왜 최근 들어서 보복 범죄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단 두 가지 형태의 이 보복 형태를 보면 예. 이 직접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있고. 음흠. 이제 범죄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뭐 목격을 뭐 증언하거나 이런 데 앙심을 품고 저지른 범죄로 구분이 되는데 사실은 가해자가 대부분 이 보복 범죄를 하는 피해자를 우습게 보는 데서 출발하는 건데 아. 대체로 자기보다 약한 노인들이거나 예. 또는 뭐 여성 또는 아동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앞에서도 지금 당한 분이 70대 할머님이셨어요. 가해자는 40대였고. 그러니까 그 일종의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상대로 만만하게 보는 거군요. 예, 마치 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이런 식의 복수관념을 갖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죠. 그러네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한테는 보복하지 못하고 예, 예. 특히 약한 사람들한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니까 매우 치졸한 범죄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사건 다시 좀 들여다보면은요, 이 할머님이 이 사람이 체포되는데. 구속되는데 결정적인 증인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냥 여러 목격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굳이 할머님의 구멍가게에 찾아와서 거기서 계속 행패를 부리면서 보복을 했다는 거. 약한 사람을 찾은 거죠? 굳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약한 사람을 고른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상당히 그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보고 음흠. 또 실제로 상당히 잔혹하게 범행이 이루어지는 게 특징이거든요. 소장님이 보신 것 중에 가장 심했던 보복 범죄는 어떤 게 있습니까? 꽤 많죠. 뭐 예를 들면 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뭐 협박 편지를 뭐 교도소 보내기도 하고 나오자마자 손도끼로 뭐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요. 손도끼로 나오자마자 네. 살해를 해요? 네. 또는 뭐 출소 후에 뭐 목격자를 찾아가서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 심지어는 법정에서 증언하고 나오는 바로 그 저 장소에서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 참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심한 보복 범죄들. 이거 사실은 이런 범죄가 계속 증가를 하면은 그야말로 우리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하는데 정의사회 구현이 안 됩니다. 신고 못해요. 목격자가 증인도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대부분 그 우리가 뭐 모르는 사람들 간에도 발생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이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예, 예. 최근에 이제 그 경찰에서 뭐 주치폭력이라든가 뭐 동네 뭐 건달들 폭력 추진단서 한다고 하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해자, 피해자가 동네 사람인 경우가, 주민인 경우가 많아요. 음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목격자가 뭐 증언을 한다 그러면 이 보복범죄에 대한 어떤 그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목격자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지까지 없다 보니까 이게 허술하다 보니까 이 보복범죄가 가능한 거 아닌가. 그래서 증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보호를 좀 해줄 수가 있을까? 그 많은 증인들을 그럼 뭐 경찰이 쫓아다니면서 보호를 해줄 수도 없을 테고 뭔가 시스템으로 마련이 돼야 될 텐데 현실적인 시스템. 그렇죠. 현재 뭐 대검찰청에서도 그 피해자 정보가 새지 않도록 뭐 신상 정보 기재를 뭐 최소화하겠다, 뭐 가명 주소를 쓰겠다, 뭐 이런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이게 그 가해자 피해자가 되면 아는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명 주소를 쓰더라도 누군지 예. 안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소에 아무리 가명 써도 누군지 대충 짐작이 그렇죠. 되는 거죠. 마음만 먹으면 쉽게 피해자 소재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좀 제도적으로 조금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예. 뭐 예를 들면 증인보호법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뭐 피해자가 원하면 심지어 뭐 신분세탁 해주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이 친족 성폭행을 당한 피해 자녀가 예. 그 가해를 했던 아버지가 출산한 것에 대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데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이런 소녀들 나중에 네네. 아버지 출소할 때쯤 되면은 벌벌 떤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최근에 제가 이제 보호하고 있던 그 알고 있는 아이도 예. 아버지가 곧 나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가지고 이 신분이 노출되는 개명을 하거나 신분 세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제도적으로 예, 예. 이 피해자들이 어떤 가해자부터 재차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예. 좀 쉽게 신분 세탁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경찰관들이 예. 아까 경찰관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을 좀 높여서 이게 심각한 범죄로 아까 야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 좀 기민하게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간과했던 문제인데 이게 상당히 심각하고 증가 추세라는 것 오늘 알았습니다. 대책 마련해야겠네요. 소장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코바범죄연구소 공정식 소장이었습니다.